흰공하고 검은공하고 합쳐서 몇 개일대요? 흰공, 검은공 합쳐서 보합 10개일대. 맞지? 예. 네. 자, 그래,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몇 개를, 3개를 꺼내어 본대잖아. 맞지? 꺼내어 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대. 그랬더니 6번에 몇 번 꼴로? 6번 중에, 그지? 한 번 꼴로 모두 무슨 공이었대? 모두 흰 공이었대지? 그지? 흰 공 몇 개 들어있냐 이거야? 저게 무슨 확률이라고? 이게 뭐야? 이게 실험에 의한 확률이잖아? 실험에 의한. 맞아요? 실험에 의한 확률을 무슨 확률이라 그래? 통계적 확률이라 그러는 거지? 실험에 의한 확률을 통계적 확률. 그지? 그럼 6번 중에 한 번 흰 공 나온대, 모두 흰 공 나온대잖아? 그러니 흰 공 나온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 되는 거지. 3개 꺼냈을 때 3개 모두 흰 공 나올 확률이 6분의 1 되는 거지. 실험에 의한 확률로. 그지? 그러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확률 어떻게? 10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흰 공 개수를 A개라 하자. 맞지? 그럼 AC3 요거 풀면 되는 거지? 인정해? 요거 계산할 수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9번 주사위 한 개를 몇 번 던진대? 그렇지. 주사위 한 개를 세 번 던지는데 합이 6이 된대. 합이 6이 되는 사건을 A라 그랬네. 합이 6이 되는 사건. 그 다음에 모두 같은 눈이 나오래.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그랬어. 맞아요? 그랬을 때 P, B바 A 구해라 이거지? 그지? 저거 어떻게 읽어? P, B바 A 누가 읽어봐? 누가? 미남해봐. 네, 선생님. 이거 뭐야? A가 일어날 때 B의 확률인 거지? A가 일어날 때 B의 확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NA분의 N, A 교 B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PA분의 P, A 교 B로 구할 수도 있고. 알겠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긴 하는데 선생님은 얘를 더 즐겼어. 알겠지? 얘를. 그래서 합이 6이 나오는 사건, 이게 A가 합이 6이 나오는 거지. 그럼 합이 6이 나오는 경우를 나열해봐. 뭐 있어? 114 있어? 이해돼요? 그 다음 또 뭐 있어? 123 요런 것도 있네. 그지? 그 다음에 모두 있지? 222 이런 것도 있네. 맞아요? 네. 됐지? 그럼 114 나오는 건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지? 세 가지. 네. 세 가지. 이해돼 안 돼? 맞아요? 114 나오는 거는 세 가지 있는 거 아니야?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123 나오는 건 몇 가지 있어? 6가지. 여섯 가지 있네? 네. 인정해? 네. 네. 그 다음에 222 나오는 건 몇 가지 있어? 한 가지 이렇게 있는 거지? 맞아? 어. 이거 분해. 모두 같은 눈 나오려면. 그지? 여긴 교집합이니까 이 A가 갖고 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거지? 그럼 A가 갖고 있는 게 뭐야? 2이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그럼 한 가지 이렇게 되겠네? 돼? 그럼 답이 얼마가 돼? 10분의 1. 이거 답이야? 알겠어? 이건 이해돼? 여기는 모두 같은 눈이 나와야 되니까 이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2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을 푸는데 이 분모에다가 사건 A를 나열하지. 내가 사건 A를 나열해 놓고 위에다가 이 중에 하나 올라오는 거야. 이 세 개 중에. 이해돼 안 돼? 왜냐면 뒤에는 교집합이니까 A가 일어날 때 B의 확률. 얘를 전체처럼 인식하라 그랬지 내가? 그래서 NA분의 NA 교비. 그러니까 이 분자에 있는 건 A 여섯 중에 하나가 올라오는 거지. 교집합이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느냐?
자, AB 두 회사 제품이 각 몇 개씩? 10개씩, 토탈 20개가 있대요. 맞지? A 회사의 불량품, A 회사의 무슨 양품? 불량품, 정상품 있고, B 회사도 불량품, 정상품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가 A 회사, B 회사고, 각각 불량품, 정상품. 요렇게, 그지? 그지? 요렇게 돼 있을 때는 표를 만들어. 뭘 만들으라고? 표. 그럼 A 회사 있고, B 회사 있지? 그 다음에 불량품 있고, 정상품 있는 거 아니야? 근데 A 회사 토탈 10개고, B 회사 토탈 10개고, 여기 20개 이렇게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A 회사 불량품 몇 개 있대? 두 개. 그러면 정상은 8개 있겠네? B는? 3개 있대? 불량품이? 그럼 7개 있겠네? 문제가 뭐지? 뭐 할 때야? 3개 뽑을 때? 맞아? 20개 중에 3개 뽑을 때. 3개 뽑을 때, 요거는 게 뭐야? 어? 불량품이 2개가 A고. 불량품 2개가 A일 확률을 구하라고? 알겠죠? 3개를 뽑을 때, 불량품이 2개 나왔을 때지? 불량품이 2개 나왔을 때. 알겠지? 그게 A회사라 이거지? 그럼 또 조건부 확률이네. 알겠지? 그럼 불량품이 2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몇 개를 뽑았을 때? 3개를 뽑았을 때 불량품이 2개 나오래. 맞지? 그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불량품이 2개가 나와. 불량품이 2개가 나오는 거는 토탈 5개 중에 2개인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불량품 2개, 5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몇 개 중에? 15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지? 이해돼 안 돼? 근데 여기서 불량품이 다 누구 거라고? A 거라지? 그럼 A에서 2개 뽑고, 맞아? 15, C, 1 이렇게 하면 되겠어? 어,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저게 불량품 2개, 정상품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맞아 안 맞아? 이 불량품 두 개가 다 A 불량품이다 이거지? 돼요 안 돼요? 이해돼 안 돼? 그럼 분명히 요 새끼 안에 요 새끼 들어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들어있는 거 맞지? 이해돼? 그러니 불량품 두 개 OC 인정? 이해하지? 정상품 하나는 15C 세 개 뽑았을 때 이해돼 안 돼? 그거 분해 둘 다 불량품 두 개가 다 A 거니까 A는 불량품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에서 불량품 두 개 나오는 게 EC. 이해돼? 나머지 정상품 15, 15원. 됐어 안 됐어? 이해돼요? 어, 그래서 답이 얼마야? 10분의 1 해서 10 더하기 1 하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됐어? 어, 끄세요.